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저의 아홉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유쌤의 사실. 사춘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니 왜 울죠? 이것도 같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에? 언제요? 클레버. 안녕, 클레버TV의 시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저의 아홉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시윤이의 여러분들이 몰랐던 아홉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윤이도 유쌤이 몰랐던 사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시윤이의 아홉 가지 사실, 그 첫 번째는요? 나는 잘 때 질문하면 답을 잘한다. 네? 저는 자니까 네. 모르는데 네. 엄마 말씀으로는 진짜 잘한대요. 그러면은 시윤이 어머님이 시윤이 몰래 카톡을 보실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에도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시윤아,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뭐냐면 시윤이가 엄마 1, 2, 3, 4 이렇게 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헐. 아, 시윤이 진짜 걱정합니다 지금. 네. 자, 지금 만약에 잔다는 가정하에 허쌤이 모시나요? 유쌤이 모시나요? 모르겠어요. 편지. 자, 여러분들이 몰랐던 시윤이의 아홉 가지 사실, 그 두 번째는요? 나는 생각보다 잘 운다. 왜 울죠? 슬퍼서요. 사춘기라서 그런가요? 아, 아닐 거예요. 맞아요. 시윤이가 생각보다 잘 울어요. 저번에도 노래 연습하다가 노래 안 된다고 우시고, 그쵸? 연기한다가 연기 잘 안 된다고 우시고, 유쌤을 못 봐서도 우시고, 그렇던지. 원래 많았나요? 아니면 요새 많아진 건가요? 한 1년 전쯤부터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예? 네.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사춘기 테스트 진짜 꼭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시윤이 아홉 가지 사실, 그 세 번째는요? 나는 잘 때 안방에 잘 간다는데 기억하지 못한다. 네? 이것도 같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지금 같이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나이 언니와 함께. 맞아요. 이거 지금 안방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시윤이? 엄마 아빠가 있어서? 아, 근데 엄마 아빠가 솔직히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윤이 방이 엄청 커요, 그렇죠? 혼자잖아요. 네. 그리고 시윤이가 또 외동이잖아요. 맞아요. 외로워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외동이라 혼자자서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클정이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몰랐던 시윤이 아홉 가지 사실, 그 네 번째는요? 나는 워터파크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에? 언제요? 아기 때 한 다섯 살인가? 네 살인가? 네. 그때쯤 워터파크에 갔었는데요. 네. 엄마가 음식을 사러 간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여기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엄마를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게 엄마가 아니었어요. 에? 저도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 진짜요? 네. 유쌤도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위로 올리다 보니까 엄마가 아니었어요. 진짜요? 네. 손을 잡고 갔다고요? 네. 헐. 서로 좀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엄마를 찾았죠? 워터파크에 계신 분이 잃어버렸을 때 가는데 네. 데려다 주셨어요, 거기. 아, 다행입니다. 저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렇죠? 네. 감사하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몰랐던 시윤이의 아홉 가지 사실, 그 다섯 번째는요? 나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이름은 벌써 지어두었다. 아, 근데 애완동물을 왜 안 키우시죠? 엄마 아빠가 반대해서요. 왜 반대하시죠?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한마디 해주세요. 영상 편집 갑니다. 애완동물 키우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키우게 해주세요, 시윤이. 애완동물 만약에 키운다면 우리 강아지 이름은 뭐죠? 포도입니다. 왜요? 그냥 귀엽잖아요. 아, 귀여워서 포도가 귀엽나요? 네. 아, 시윤이는 포도를 귀여워하는군요. 우리 만약에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레오와 치즈. 아, 왜 레오와 치즈로 하신 거죠? 제 성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 오레오. 본인이 얘기하고 너무 창피했나 봐요 지금. 오레오고요. 그리고 치즈는 네. 제가 치즈 양이를 진짜 좋아해요. 애완동물이 그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오포도야 아니요. 이러면 강아지 어, 예? 안녕하세요, 오포도입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레오예요. 안녕하세요, 오치즈예요. 같이 잘 건가요, 방에서? 당연하죠. 그러면 또 포도나 레오나 치즈 데리고 안방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약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시은이의 아홉 가지 사실, 그 여섯 번째는요? 나는 사실 낯을 많이 가린다. 아, 시은이가요? 네. 정말요? 네. 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클레버에서도 그렇고 처음 만난 친구들이랑 얘기 잘 했던 것 같은데 낯을 많이 가리나요? 네, 저 생각보다 진짜 많이 가려요. 어, 그러면 지금 중학교 우리 첫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반 친구들이랑 인사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 여러분, 우리 시윤이가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봤을 때 영상에서 되게 활발하고 이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우리 시윤이는 낯을 엄청 많이 가립니다, 여러분들. 낯가리는 한라봉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시윤이의 아홉 가지 사실, 그 일곱 번째는요? 나는 아직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다. 어? 잠시만요. 있는 거 아니었나요? 네, 맞죠. 네, 유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들 네. 막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연도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다면 네. 아무거나 다 좋죠. 다 좋나요? 네. 비싼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선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폰 프로인가요? 어, 그쵸. 산타 할아버지 잘 듣고 계시죠? 계시죠? 산타 할아버지 번호 갖고 계시잖아요. 아까 어머님... 아,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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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들으셨죠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네? 아이폰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시윤이는. 자, 여러분이 몰랐던 한라봉의 아홉 가지 사실. 자, 여덟 번째는요? 나는 시간 강박증이 있다. 시간 강박증이요? 그러시기엔 좀 많이 늦으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현지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지금이 한 37분이에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딱 40분 해야겠다. 계속 이렇게. 어, 정해놓고 하는군요. 네. 아. 근데 뭐 37분 이런 거 안 되고 딱 40분, 50분. 어. 이렇게.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그래야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요. 아. 공부를 해야 되면 딱 네.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1분이라도 늦었으면 그 다음 10분을 늘려서 해야 돼요. 어, 진짜요? 네. 어, 여러분, 시윤이가 조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강박증은 있지만 시간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쌤도 이런 강박증이 있는 게, 유쌤은 차 타고 갈 때 터널 지나갈 때 숨을 참아요. 네? 왜요? 모르겠어요. 너무 긴 터널을 만나면 좀 힘듭니다. 계속 숨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유쌤의 사실. 현지. 시윤이는 그 시간을 못 지켰을 경우 기분이 어때요? 약간 짜증이 나요. 어, 사춘기네요. 아니에요. 사춘기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니, 유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리 한라봉의 아홉 가지 사실, 그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나는 어릴 때 풍선을 들면 하늘로 날아가는 줄 알았다.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왜죠? 영화를 보고요. 집 위에 풍선을 달아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네네. 집도 날아가는데 저는 풍선을 들면 당연히 날아가지 않을까. 아, 그 애니메이션. 네. 그래. 집에서 어머님이 풍선을 많이 불고 계시면 시윤이가 해외여행 가는 줄 알고. 시윤이는 상상력이 어마무시했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우리 시윤이 아홉 가지 사실 때 알아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더 시윤이를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시윤이 우리 사춘기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다음 영상은 시윤이 사춘기 한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른 멤버들의 아홉 가지 사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클레버의 한라봉 시윤이었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내 손을 잡아줘.